7번 갑니다. 자, 7번 가보니, Do you know any good, strange, eccentric and blank stories? 뭐, 질문 가끔 받아요. 선생님,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거 빈칸 앞뒤에 보면 안 됩니까? 그럼 거의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맥을 봐야지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빠도. 너 아니, 어떤, 조커나 스트레인지 낯설거나 엑센트릭 엑센트릭한 분이 이게 뭐 기묘한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자, 그러니까 생구인 이거는 뜻이 뭐죠? 이거는 낙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천적인. 그리고 콜키 요놈이 일단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별난, 독특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임베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정신박약의 뭐 이런 뜻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센트풀 이거 자체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거 말 그대로 베리 앵그리죠. 네, 베리 앵그리고 또 퓨리우스 그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퓨리우스 그래서 뭐 분개한 이렇게. 그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 요거 챙기시면 돼요. A, B, C and D 이거는 다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good, strange, eccentric, and 어어어한 stories. 그러니까 good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뭐 낯설고 뭐 eccentric, 여기서 힌트가 챙겨지죠. 이거 자체가 이상한이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은 and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단어는 동의어 개념이다. 그걸 챙기시면은 단어를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